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빈입니다. Salut à tous, c'est Robin. 네, 이번에 Q&A 영상 할 건데 진짜 댓글에서 많은 질문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유튜브 뿐만 아니라 이번에 인스타그램에서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사실 질문 고르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많이 답변을 할 거고 만약에 부족하면 나중에 또 한 번 Q&A 영상을 올리려고 해요. 자, 시작해 볼까요? 일단 첫 번째 질문. 안녕하세요, 로빈님. 라방만 보다가 본격적으로 영상 활동을 하시다니 반갑네요. 요즘 근황은 어떤지 궁금해요. 앞으로 한국에서의 계획도 궁금하네요. 추운데 건강 잘 챙기세요. 메시지 감사합니다. 일단 요즘 근황은 제가 영화를 찍고 있고요. 영화 제목은 탄생이고 김대건 신부님에 대한 스토리예요. 그래서 뭐 김대건은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는 첫 번째 한국 천주교 신부님이었던 분이신데 제가 거기서는 그 영화에서는 프랑스 신부님, 약간 김대건 선생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또는 뭐 요즘은 뭐 문화적인 콘텐츠도 하고요. 뭐 인터넷 강의라든지 뭐 게스트로 여기저기 뭐 별다리 연구소라든지 뭐 그런 유튜브 채널도 나오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제가 라마를 해요. 올해 계획은 일단 영화를 다 찍고 연기 쪽으로 더 열심히 활동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한 뭐 그 컨디션 유지 또 계속 식단이나 뭐 운동을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여행으로 가본 나라 그리고 꼭 가보고 싶은 나라. 일단 가본 나라는 뭐 영국 스코틀랜드 벨기에, 네덜란드, 이태리, 스페인, 다음에는 뭐 한국, 일본, 필리핀, 마카오, 말레이시아, 아제르바이잔, 조자. 여기까지. 그리고 꼭 가보고 싶은 나라는 일단 너무 많은데요. 근데 거기서는 1순위로 가보고 싶은 나라는 뉴질랜드. 진짜 오래전부터 가보고 싶은 나라인데 사실은 가깝잖아요, 한국이랑. 근데 아직은 뭐 계획이 없었어요. 그래서 꼭 팬데믹 시츄에이션 조금 잠잠해지면 가보려고 합니다. 네. 오씨. 아! Shit. 한국어 공부 어떻게 했는지. 자, 한국어 공부 어떻게 했지? 내가 한국어 공부는 일단 먼저 교환학생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교환학생은 2010년도에 교환학생으로 왔었는데 그때는 아주 조금씩 공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다시 프랑스에 갔다가 1년 후에 2012년도에 다시 한국에 오게 됐는데 그때는 어학당, 건국대학교, 건대, 건대 피플, 일가모 you know? 건대에서 어학당을 거의 8개월 정도 다녔어요. 그래서 뭐 한국을 배우면은 6급까지 있는데 저는 2급에 시작해서 2급, 3급, 4급, 5급까지 했었어요. 사실은 5급은 끝까지는 안 했어요. 네. 자, 꾸준히 그리고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한국 공부를 살면서. 네. 한국이랑 프랑스랑 정말 다른 점 그리고 정말 비슷한 점. 어려운 질문인데 첫 번째 다른 점은 뭐냐면 제일 먼저 느꼈던 점은 특히 다시 프랑스에 갔을 때 바로 느꼈던 점은 풍경이에요. 그래서 풍경에 인한 감정? 느낌? 저는 뭐 프랑스에서는 산은 많지만 큰 산은 많지만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평원이거든요. 완전 그래서 다 펼쳐지는 그런 풍경을 많은데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어딜 가도 거의 산인데 뭔가 되게
다른 느낌이에요. 그냥 볼 때, 그냥 이렇게 막 자연을 볼 때 그거는 제일 먼저 느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비슷한 점. 비슷한 점은 음식에 대한 자부심? 그런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아주 한식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 많이 느끼고 프랑스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팝, 그러니까 팝이 아니고 뭐 프랑스 퀴진, 프렌치 퀴진 그런 거에 대한 자부심이 되게 커요. 그래서 두 나라의 공통점 아닐까 싶어요. 커피에 대한 질문인데요. 프랑스에서 먹는 커피랑 한국에서 먹는 커피랑 다르신가요? 같으신다면 맛도 비슷한지 궁금합니다. 질문 너무 감사한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커피를 한국에 와서 먹게 됐어요. 그래서 프랑스 커피를 맛을 설명 잘 못하는데 일단은 에스프레소를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에스프레소나 약간 요즘은 젊은 애들은 조금 뭐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는다고 들으긴 들었는데 스벅, 네, 그런 약간 막 체인점 보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보통 사람들은 집에서 내리고 그 에스프레소 잔을 다음 질문은요. 예전 영상 미용상회담 혹은 그 전에 했던 활동 보면 어떤지 못 보게 되더라고. 절대 못 봐. 제가 일단 스스로 내 모습을 잘 안 보긴 하는데 듣기 요즘 뭐 연기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모니터링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 그런 뭐 옛날 영상 리액션 같은 걸 같은 뭐 것들은 원하면 댓글에서 댓글에서 써주세요. 그럴 수 있지 뭐. 로빈이 가장 좋아하는 프랑스 음식이 뭔가요? 너무 힘들어. 뽑기가 너무 힘들어. 지금은 제일 좋아하는 것보다는 제일 먹고 싶은 거는 에스카롭 알라 크렘. 그 닭고기 요리인데요. 닭고기에 크렘 프레쉬라는 뭐 크림에 나오는 음식인데 왜 먹고 싶냐면 일단 너무 맛있고요. 그 프랑스에 있었을 때 자주 우리 엄마가 해주는 요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진짜 막 집에서는 뭐 음식이 없을 때 그럴 때는 좀 귀찮을 때는 그런 음식이 좀 많이 땡기더라고요. 네. 에스카롭 알라 크렘 추천하는 프랑스 요리 뭐 에스카롭 알라 크렘도 추천하지만 우리 지역 음식을 소개를 하면 베브 보기뇽 요즘 한국에서는 자주 보이더라고요. 그 소고기 스튜 음식인데 엄청 맛있어요. 와인을 베이스로 요리를 하는데 진짜 우리 지역의 버건 지역의 아주 대표적인 음식이에요. 사실은 이름도 베브 보기뇽이라는 말은 불고니의 소고기라는 뜻이에요. 네, 다음 질문은 결혼 생각은 있으신지. 자, 결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많은 분들은 그 방송에서 우리 부모님 결혼 안 하는 사실은 되게 놀랍기도 했고 이번에도 40년 넘게 동거를 하다가 결혼을 했어요. 네, 작년에 결혼을 했는데 그것도 진짜 결혼식 안 열리고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아주 사소하게 그냥 뭐 식사만 이렇게 했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렸을 때부터 뭔가 결혼에 대한 로망 없었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는 진짜 뭐 그 상대방이 찾으면은 네. 그분이 만약에 원한다면 제가 뭐 결혼을 할 수 있지만 제가 스스로 뭔가 꼭 결혼을 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전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살면서. 그래서 뭐 예, 생각은 없는데 만약에 뭐 해야 된다면 할 거라고 그런 얘기까지만 할 수 있어요. 네.
그래도 하겠죠. 한국에 살면. 다음 질문은 혹시 에밀리인 파리에다가 뭐 혹시 에밀리의 파리에 가다 보셨으면 거기 나오는 파리 사람들이랑 실제 파리 사람들이랑 비슷한지 알려주세요. 아 솔직하게 말하면 그 짤로만 봤었는데 이 드라마는 뭐냐면 미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프랑스 사람이 이렇다고 그런 길 많이 느껴가지고 아직은 못 봤어요. 만약에 리액션 영상 같은 걸 원하시면 댓글에서 얘기해 주세요. 아메리카노 아니면 라떼 아메리카노 듣기 얼어도 죽어도 좋아하는 자주 듣는 노래 세 곡. 많이 듣는 노래는 일단 핑크 플로이드 노래 Wish You Were Here 라는 노래랑 그리고 다이나믹 듀오 고백 그리고 Outkast 노래들을 다 많이 들었는데 Outkast 중에 The Way You Move The Way You Move 많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현재 프랑스에서 공부 중인 학생입니다. 오 좋아요. 현지 음식 많이 추천해 주세요. 아직 잘 몰라서 맨날 점봉베어나 케밥 사 먹거나 한식만 해 먹고 있어요. 케밥이랑 점봉베어 자주 먹으면은 진짜 프랑스 학생이 돼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 때는 그렇게 많이 먹거든요. 프랑스 사람들도 싸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식당을 자주 안 가요. 그래서 외식 문화를 많이 없고 진짜 식당을 가면은 뭐 아주 특별한 날이나 뭐 그런 뭐 그런 기념일 아니면 뭐 연말에 크리스마스 때 그런 특별한 날에 가지만 보통 사람들이 해 먹어요. 그래서 만약에 식당에서는 꼭 뭐가 된다고 하면 그냥 비스토의 그 점심에 가시면 거기서 그냥 그 메뉴대로 그냥 뭐 오늘의 메뉴 이런 걸 이렇게 따라 먹으면은 좀 다양하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저렴하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코스 요리보다는 코스 요리 나오는 식당보다는 bonne chance 키 몸무게 뭐예요 키는 182고요 몸무게는 지금은 68kg 정도. 10대 때 가장 좋아했던 여자 연예인이요. 아, 우리나라에서 거의 모든 특히 제 나이 또래들 남자들은 어렸을 때 거의 90% 이상은 좋아했던 연예인은 두 명인데요. 제시카 알바 배우 그리고 모니카 벨루치 두 명은 완전 거의 막 다 이상형으로 이렇게 목표 썼죠. 에 완전 미인들이죠.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첫 번째 Q&A 영상은 생각보다 길게 한 것 같은데 일단 최대한 다 답변해 주려고 하니까 되게 길어졌네요. 다음에 또 만약에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한테 뭐 댓글이나 뭐 인스타그램에서는 보내주시면 제가 나중이라도 다른 영상을 올릴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뵐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바이바이, salut à tous.